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있는 그 단호박, 이 단호박에 인공수분 작업을 해서 결실을 하고, 그리고 아들 수훈의 마지막 적심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이 아들 수훈을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예, 어미순을 자르고, 그리고 아들 순 5개를 받아서 그 중에서 3개는 버리고 튼튼한 놈 둘만 키웠죠. 그러면 여기 아들 순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이제 뿌리 부근에 지저분한 것들은 완전히 싹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해놓고, 그러면 이 아들 순의 잎이 몇 개인지를 이제 한번 세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잎이죠. 둘, 예.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예,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여기가 20번째 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여기서 21 또는 22 요렇게 놓고 적심을 해버립니다. 요 성장점이죠. 요걸 잘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호박은 성장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혀버렸죠. 아들 손의 성장점도 잘렸고, 이제 나오는 모든 손자순도 다 잘라버리고, 여기 보시면 요 손자순 한번 볼까요?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놈 보세요. 벌써 딱 달고 나오죠. 암꽃을. 이렇게 딴살림 차립니다. 그래서 손자수는 살려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든 손자수는 잎을 한 개만 남겨놓고 자르든지, 이런 경우에는 잎을 한개 남겨놓았죠. 이것도 한 장을 남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든 손자수들은 싹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수는 이제 성장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죠. 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여기에 있는 호박을 키우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단호박 인공수분 작업을 해서 작은 양파망을 이렇게 딱 뒤집어 씌워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실파리가 와서 여기에 산란관을 박아서 알을 까서 호박 속에 구데기가 생기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인공수분 작업 딱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호박에도 과실파리가 와서 덤비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있는 아들순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은 또한 개가 이렇게 암꽃이 하나 열리고 있죠. 이런 손자순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 키우면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줄기당 많게는 단호박 2개씩, 그럼 요한 포기당 단호박 4개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도 적당하고 맛이 있는 그런 단호박이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한번 세어 보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네, 열다섯 장. 자, 요거까지가 16번째입니다. 그럼 요건 조금 더 커야 되겠죠. 넝쿨순 같은 건 잘라버리고. 그러면 몇개더 키워서, 자, 여기 한 개는 결실을 시켜 놓았고, 여기에 보면 또 암꽃이 하나 피고 있죠. 요거까지 결실을 시키면 요 아들 순에는 단호박이 또 2개가 만들어지겠죠. 요 단호박은 이제 완전히 결실이 확인이 됐죠. 주먹만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확실하게 결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오늘 아침에 핀 꽃인데, 인공수분 작업을 하고 나서 망을 딱 뒤집어 씌워 놨습니다. 그러면 또 저것처럼 커갈 겁니다. 요것은 그 미니 단호박 밭입니다. 미니 단호박. 단호박보다도 더 작은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잎이 20장이 넘어가면
이제 잘라줘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제일 긴데, 보시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 열여. 여기가 이제 한 스무 마디 정도 되네요. 요것도 여기 한 스무 마디 정도. 그러면, 잎이 이제 한 스무 장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생장점, 요걸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 나오는 모든 손자수는 잎을 한 장 또는 없이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제법 호박이 여러 개 달렸죠. 이런 미니 호박,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기에 세 개도 키웁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8개까지도 가능한데 보통 포기당 4개에서 6개 정도 그렇게 키우면 아주 단단하고 맛있는 단호박이 됩니다.